안녕하십니까 모레도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굴을 확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그리고 요즘은 들어서 날씨가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서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아, 벌들도 활동을 확실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극사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극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벌들이 다니지만 이른 봄 되면 여왕벌들이 이제 산란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월동먹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극사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극사양을 안 해도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극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왕벌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벌통 내부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먹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먹이라는 게 안에 있지만 새로운 먹이가 들어옴으로 해서 벌들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알을 낳아라. 그래서 자극사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독수리, 이만한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굉장히 높은 그 나무에 2, 3m 되는 커다란 둥지를 짓고 거기에 산란을 했는데 그 산란한 시기가, 그리고 알을 품는 시기가 눈이 펄펄 내리는, 그리고 짖는 개비를 다 맞으면서 그렇게 산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저 아래 있는 뭐 토끼라든가 쥐 같은 설치류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들이 동굴 밖으로 나와 다닐 때 그때가 굉장히 많은 먹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그 추운 눈과 진눈깨비를 맞아가면서 코란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여기에 빗대어 생각을 하면 자극사양을 함으로 인해서 여왕벌이 알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사양은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주기로 했는데 2억이라는 게 말이 2억이지 거의 냄새만 풀풀 튀기는 그런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싸갈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고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뭔가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일벌들이 잔뜩 와서 있습니다. 거기서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비서실장벌이 여왕벌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왕벌이 뭔가 먹게 들어왔습니다. 산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뭘 합니까?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다시 죽고 그런데 무슨 산란을 하라 그러냐. 가서 일봉한 거 다 대체해서 여왕벌, 일벌들 대물이 먹이라. 이런 말밖에 더 합니까? 그러다 또 다시 한 번, 며칠 후에 또 자극사양이 들어오면 또 이제 비서실장이 여왕벌한테 가서 뭘 합니까? 아, 이번에는 총이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왕벌이 근데 일벌들한테 다 얘기를 하죠. 아, 이제부터는 알을 낳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벌들이 가서 참을하죠. 아, 여왕벌이 요 가운데 제일 따뜻한데 좀 많이 났으니까 알을 낳으시죠. 그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알을 낳죠. 한 가지 있고요. 다음은 몸만 꾸준하게 하는 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여기에 사양기하고, 그 다음에 보은제가 여기 있는데, 지난번에 그 보은제에 들어서 뭐 사기가 뭐 해서, 그냥 여기에다만, 소비를 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양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설탕물을 여기다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벌들이 여기서부터 날아가든지, 밑으로 내려와서 벌통을 기어가든지, 아니면 이쪽 벽면을 타고 옆으로 가서 옆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두 마리만 가면, 한 번만 가면 또 괜찮은데,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붙여줘서 벌들이 이동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소문도 바로 여기 있으니까, 지금 뭐, 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니지만, 물을 길어오면, 소비한테 바로 가서 저장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땡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안에 화분떡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소 이동시키고 화분떡 주고 보통은 지난번에 옮기면서 회전을 안 시켰죠. 요통은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반대로 놓아서 먹이 한쪽은 이쪽에 먹이가 있으면 반쪽에 먹이가 있는데 요거는 같은 쪽에 먹이가 있어서 월동 먹이가 있어서 벌들이 한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앞뒤로 하면은 햇빛이 여기 쪽에서 비치니까 한쪽에 아무래도 먹이를 먹기가 편하니까 요 한쪽은 좀 하나의 소비는 방향을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통을 열어서 내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야 여왕벌이 산란 잘합니다. 자, 다음 통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사장님이 와서 화분떡을 주었어요. 그래서 화분떡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 아시고 계시죠?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소리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